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야채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죠. 하지만 야채도 야채 나름입니다.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야채들이 있습니다. 뭐 야채가 독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먹을 때 조금 쓴맛만 내고 말겠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시하거나 모르고 먹었다가 위험해질 수 있는 독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독을 품은 야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드신 야채가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야채들 첫 번째,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 고구마 요즘 많이 드시죠? 영양가 많고 뭐 슈퍼푸드 반열에 올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효능이 좋다 보니까 고구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고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고구마에서 이런 반점이 보인다면 고구마 흑반병을 의심해야 하는 거예요. 고구마 흑반병은 검은 무늬병으로도 불리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심각한 병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발병률이 늘어가는 추세라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아주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흑반병은 일종의 곰팡이 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이 병에 감염되면 고구마 표면에 검은 원형 모양이 나타나고 안으로 썩어 들어가게 되죠. 흑반병에 걸린 고구마는 삶거나 구워도 독소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먹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등의 위장장애가 오는 것은 물론 좀 더 심해지면 위장장애와 함께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도 올 수 있습니다. 아, 저희 집에서 고구마 즐겨 먹는데 앞으로는 잘 살펴보고 사야겠습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야채들 두 번째, 덜 익은 토마토. 언제나 야채인지 과일인지 혼란을 주는 토마토. 혈관에 좋고 특히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안 생긴다 하는 말이 있지만 익지 않은 푸른색이 도는 토마토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솔라닌, 이 솔라닌은 체내에서 적혈구를 파괴해서 빈혈 상태를 만들고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입니다. 뇌신경마비나 전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덜 익은 토마토를 독사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토마토는 모두 재배되는 것이라 그 당시 먹었던 야생 토마토와는 달리 독성 성분이 적다고 하지만 아이,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야채들 세 번째, 화학 비료로 키운 콩나물. 드라마에서 주부가 식탁 앞에 앉아 콩나물 꼬리 떼는 장면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콩나물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야채입니다. 햇빛을 비추지 않고 수분만 공급해서 백태 또는 노란 콩이라 불리는 대두의 싹과 뿌리를 자라게 해서 먹는 게 콩나물이죠. 콩나물 자체는 독이 없지만 인간이 콩나물을 대량 생산으로 미끈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내기 위해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화학 비료로 자란 콩나물에는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니트로소아민은 햄과 같은 육가공품의 발색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햄과 뭐 소세지 이런 거 많이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널리 쓰이는 식품 첨가제이긴 하지만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꼽힙니다. 콩나물 사실 때 잔뿌리가 없고 줄기가 곧게 뻗어내려서 보기 좋은 콩나물은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재배한 콩나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야채들 네 번째, 마지막, 오래된 호박. 늙은 호박은 옛부터 보양식으로 여겨졌을 만큼 영양 만점의 야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러 효능이 있는데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혈압도 안정되게 해주고 암 예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호박죽을 끓여 먹거나 전으로도 만들어 먹는 것에서 벗어나 요즘은 아주 상상도 못할 만큼 늙은 호박에 대한 조리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피자로도 만들어 먹고 수제비, 맛탕, 머핀, 뭐 식혜로도 만들어 먹네요. 하지만 호박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호박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보관기간이 길어지거나 잘못 보관하게 되면 당분이 안에서 발효하게 됩니다. 아이, 말이 좋아 발효지 변질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이렇게 호박 안에 있는 당분이 변질되면 독성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걸 먹게 되면 배탈이나 식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한 호박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상한 호박은 딱 칼로 잘랐을 때 막걸리에서 나는 그 발효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오, 잘 익었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 맛이 갔구나, 독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늙은 호박은 따뜻하고 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늙은 호박이라고 오래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야채나 과일처럼 늙은 호박도 재배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줄기로부터 꼭지가 따이는 그 순간부터 신선함이 서서히 저하되게 되니까 구입하셔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드시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 가지 우리가 즐겨 먹는 대표적인 야채 외에도 신선도가 떨어졌거나 하는 여러 이유로 우리 몸에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야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독이 되는 야채를 피하고 신선한 야채만을 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